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도팀 김종화 기자와 함께 시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늑장 공시와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에 대한 조사 중 논란이 된 신약 수출 계약 해지뿐 아니라 수출 계약 공시 이전에 직원들이 통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시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주가가 뛴 지난달 29일 이전에 한미약품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30일 오전 독일계 제약사 베링거 엥겔하임과 계약 파기 공시 이전에 주식을 되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약품 늑장 공시 의혹이 점점 파문이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주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8,500억 원대 신약 수출 계약이 한순간에 무산되면서 겪은 주가 급락 공포가 제약업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제약 바이오주는 3영업일째 무더기로 하락하는 등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